상실감이 되게 큰것 같고, 배운 거는 이제,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은데,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떨어져서 너무 아쉽고, 다음에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연애를 돌릴 생각은 딱히 없었고, 그리고 그라가스를 나를 보고 뽑았는데, 그 이유가 이제, 빙겐 선수가 변수도 그라가스를 되게 잘 만드는 편이고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픽이었습니다. 일단 타잔 선수가 EP 정글을 되게 좋아하는 거는 알고 있었고, 그리고 나와도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조합이었던 것 같은데 잘하지 못해서 졌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 경기 때는 그래도 뭔가 상대 팀도 실수가 많이 나고 저희 팀도 실수가 많이 나와서 결국 그래도 실수 덜한 팀이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월지 우승할 팀은 그냥 저는 LCK가 우승하는 게 정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2대 0을 되게 기분 좋게 시작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안에 준비할 것도 되게 많았고, 그리고 자신감도 어느 정도 차 있었던 것 같은데, 뭔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뭔가 다 아쉬웠던 것 같고, 그리고 저의 실력도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어지다가 그걸 고쳤어야 됐는데, 마지막 경기까지 결국 못 고친 것 같아서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일단, 기본적으로 실수가 일단 되게 많았고, 두 번째 판에서도 이제 유치원 싸움도 그렇고, 용도 그냥 나가고, 전반적으로 좀안 좋게 흘러갔고, 3세트도 이제 유충 싸움에서도 많이 안 좋았던 것 같고, 라인석 과정에서도 실수도 나서 그런 부분들이 터져서 되게 안 좋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. 결국 LPL 세 팀한테 진 거니까 다 퍼포먼스는 별로 안 좋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,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이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퍼포먼스가. 일단 되게 쇼메이컨 선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. 해외, 그냥 전 세계적으로. 그래서 이제 장난치는 것도 있고, 진짜로 왔는지 궁금해서 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